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22회. 오늘은 저의 주식 인생 10년 동안의 성공담과 실패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의 성공담과 실패담이 여러분들께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제가 커밍아웃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망설였지만 주식 기초 강의가 20회를 넘어감에 있어서 이제 좀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공담과 실패담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용기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지금 코스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제가 차트로 올려놨는데요. 저의 주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2006년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는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7년도 끝내주는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저점이 1200 가까이였는데 고점이 2100 가까이니까 거의 코스피 지수가 100%에 가까운 상승을 했던 구간입니다. 물론 이 구간 동안은 제가 전문가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매매를 했거든요. 저는 한 1년 정도 전문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수강료로 내면서 들었거든요. 물론 결코 아깝지 않은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2007년 동안 상당히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전문가의 리딩을 잘 따르면서 제가 수익이 상당히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을 마감을 하면서 아, 그래. 나도 이제 1년 정도는 방송을 들었으니 전문가한테서 의존을 하기보다는 나도 이제 내 스스로 한번 매매를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게 2008년이거든요. 같이 투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성공담과 실패담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장이 공교롭게 뭐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제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그 이전에 이 2007년도에 상승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조선주나 그 외에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사놓으면요. 뭐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투자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뭐잘 되길래 제가 뭐 대출도 좀 받고 해서 한 1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 시점이었는데 하루에 뭐 2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제가 너무 잘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했죠. 착각입니다, 말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사놓으면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그냥 사놓으면 그 다음날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전 종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도 없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했는데 2008년이 온 겁니다. 2008년.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엄청난 하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방송은 제가 듣지 않지만 뭐 TV에서 투자 강연회 하는 걸 제가 들으러 갔습니다. 그래도 강연회 정도는 한 번씩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제 인생에 아주 뭐 쓰라린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식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새가슴이 돼가지고요. 투자를 제가 코스피 종목만 했습니다. 코스닥은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아직까지 위험 요소가 많다. 그런 편견이 있었고 또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량 종목만 하겠다 해서 저는 코스닥을 쳐다도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ELW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ELW라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식 워런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삼성전자 뭐 워런트 무슨 회사 워런트 이렇게 매도물 이렇게 넣으면 레버리지가 뭐 4배, 7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곱하기 7이 되겠지만 하락할 때는 곱하기 7로 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연찮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또 소심하니까 한 주씩만 제가 매매를 해봤죠. 뭐, 100 얼마짜리거든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하이닉스 이렇게 저번에 투자를 하는데 150% 수익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저도 이제 그러면 ELW를 한번 조금씩 해보자 해서 주식과 ELW를 병행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다가 이 하락 장세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돈다 까먹게 됩니다. 첫 번째 깡통이 되는 거죠. 자, 이 와중에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죠.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만 잠깐 보여드리죠. 자, 이 부분에 가시면 엄청 빠졌다가 엄청 들어 올리고 엄청 빠졌다가 엄청 들어 올리고 이 구간 있죠? 이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 종목, 거의 전 종목 상한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전 종목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그 전날 이렇게 전 종목 하한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2008년도에 보셨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전 종목에 가깝게 하한가를 두드려 맞다가, 그 다음날은 이렇게 전 종목 상한가를 시연을 합니다. 정말 정신병자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ELW 종목 중에 풋이죠. 풋. 코스피가 내려간다에 거는 풋을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선물이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ELW 종목에 보면 여러분들 유동성 공급자라 해서 증권회사가 LP가 돼서 유동성을 대줍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법적 한도 내인 2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호가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 원짜리를 그 밑에 호가가 8,000원에 대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팔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 원인데 내 가격이 팔려면 8,000원을 주고 팔아야 돼. 8,000원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 팔고 있었더니 이제 뭐 상한가 가고 해서 이제 엉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참 제가 아쉬운 게 이때 ELW 풋이 아니라 실제로 옵션에 풋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뭐 여기 없겠습니다. 500배 나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좀 착한 일을 하고는 있는데 더 착한 일을 많이 했었으면 ELW가 아니라 정말 옵션 풋을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이 나는 거겠죠. 예. 그 인생에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 들어오고 계시네요. 많은 분은 아닙니다만 쉬운 남자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제 성공담과 실패담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원래 싸움 구경하고 또 남의 성공담 실패담 또 최고 재밌잖아요. 그 다음으로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옵션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옵션, ELW 옵션을 또 매매를 하다 보니 1억에서 뭐한 달에 3억을 벌어서 4억을 만든 적도 있고요. 그 4억이 뭐 보름도 안 돼서 2억으로 또 반토막도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으로 한 달에 3억 벌면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그 벌었던 3억이 2억을 토해내서 다시 2억이 됐으면 제가 1억에서 4억 갔다가 2억 된 거면 1억을 벌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우울했습니다. 너무너무 우울해서 제가 지금은 양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부산대학교 앞에 가면 그 옷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옷가게도 아니고요. 상설 매장에 가서 제가 정말 멋있어 보이는 옷은 10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참 너무 사치인 것 같아서 못 사고 제가 20만 원짜리 옷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했습니다. 1억을 벌었는데도요.
근데 그 돈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가 수많은 시간들을, 이제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제가 해외 선물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해외 선물에 제가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거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요즘에는 올 연초부터는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실패했다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 그 원인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진짜 자신하건대 머릿속으로는 아마 많은 부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다 나옵니다. 그러나 실전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원칙을 100% 지키십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90%밖에 못 지킵니다. 저그 100%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 마인드를 다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저는 설명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계속 방송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컨텐츠 또 하나 제가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제목은 300만원으로 얼마를 벌수 있을까입니다. 제가 자극적인 제목을 안 쓰려고 지금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뭐 고수 되는 법, 고수의 필살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지고 방송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방송보다는 정말 주식의 기초를 다지고 생초보 탈출하자 싶어서 방송 제목도 주식 생초보 탈출기 컨텐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기초 강의 이렇게 컨텐츠가 있습니다. 두 개에 도합 한 30개 정도의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면 닥터 KTV 치셔도 되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이렇게 치셔도 바로 로딩이 됩니다.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도움 되리라 확신하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주식 초보가 익혀 나가야 될 것들 순차적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상당히 도움 되시리라 생각되고요. 제가 곧 로딩을 할 겁니다. 5월 달에 로딩을 할 건데요. 300만 원으로 얼마를 벌수 있을까? 실시간 매매 방송을 할 겁니다. 그 방송도 다음에 로딩이 되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기초 강의 22회 닥터 K의 성공담과 실패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전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